얼굴에. 왜 그러지? 와, 그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수업이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어디까지 기대돼? 경향이 있어. 어딘지도 모르겠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전히 더워요, 그죠? 아, 예. 아, 더울 그래요? 때, 많이 먹는 국수가 뭐예요? 콩국수! 콩국수! 냉면? 아, 그렇구나. 냉면? 냉면! 콩국수. 네. 메밀국수! 열무국수! 맞아. 아, 열무국수. 다 시원해. 아니, 콩국수에 설탕 쳐먹어요? 소금 쳐먹어요? 콩국수엔 당이 설탕이죠. 소금이죠. 소금이지. 당연히 설탕이지. 아이, 먹을 때. 근데 약간 네. 많으면 맛있어요. 무조건 설탕이죠. 소금, 소금. 그래. 네. 케첩 아니에요? 간장 아닌가? 간장. 무리수 아닙니까? 초등학교 3학년 예. 여자애가 네. 네.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커서 국수 될 거야. 어머 그래.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야, 엄마가 기다랗게 놀래갖고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지. 네. 바둑 제일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아, 아. 오, 그렇구나. 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16강 순교당한 의인들의 탄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네. 네. 저기 우리 반의 여윤정. 예.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낭낭한 제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됐습니다. 아, 네. 되게 잘 읽으신다. 아, 감사합니다. 잘 읽으셨어요. 네. 네. 지금 일곱 봉인에 담긴 심판, 네네. 재앙,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재앙. 네. 아. 아직 심판은 이르지 않았어요. 예. 네. 일곱 봉인에 담긴 재앙. 우리 이제 넷째 인까지 했어요, 그죠? 그때 말탄 사람들이 막 나타났죠, 에이. 그죠? 네. 예, 뭐 기근, 전쟁,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섯째 인을 착 뛰는데 장면이 확 바뀌어 버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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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순교자들이 쭉 나와서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그동안에 나온 이제 그 이렇게 이거를 요한계시록의 삽입절이라고 그래요. 삽입절. 네. 네. 그 재앙들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면서 네. 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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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들하고 착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겨루는 게 나오면 반드시 악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이겨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뻔한데도 열심히 봐. 맞아. 열심히 봐. 열심히 봐. 너무너무 아슬아슬해. 네. 아, 어떻게 될까? 손에 땀을 쥐면서. 그런데 악한 세력이 크면 클수록 네. 그 흥미는 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착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모험과 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동일시하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실제 생활에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네. 영화 볼 때는 자기가 착한 편으로. 그치. 아, 저 진짜 방금 그 생각을 했어요. 나 그 생각 그게 참 웃겨. 네. 네. 그러니까 이단들이 꼭 그런 거예요. 아. 이단들이 그죠. 지금 이제 일곱 교회를 경고 말씀할 때 이단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하여간 좀 미혹되지 말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간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결론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의 승리인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심각하고 극심하고 무섭고 하더라도 진짜 방점은 뭐예요? 선한 사람들의 최후의 승리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가끔씩 삽입절을 집어넣는 것은 네. 우리들이 너무 무서운 일에 이렇게 함몰되는 거를 고개를 잠깐 들어서 넓은 광경을 보거라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알고 보면은 오늘 이 얘기가
그동안에 일어났던 말탄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기근, 전쟁, 뭐 그 이런 극심한 공포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네. 4세기 교부들 중에 한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주장하다가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대학자이기도 해요. 초대 교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해요.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해요. 폐하께서는 로마에서 저를 추방하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집에서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멋있다. 아니요. 우리들은 전부 다 자기 땅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대재벌이가 좋은 저택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에 가잖아요. 설악산. 네. 네. 거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네. 네. 얼마나 좋은데인지. 땅은 밟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그렇구나. 기억하세요. 황제는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하자 그가 이런 얘기예요.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완전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하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딱 한 분, 그분은 절대로 저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황제가 너무 약이 올랐겠는데. 그래갖고는 격분한 황제는 그를 사형시키라고 선고를 해요. 네. 그럼에도 크리소스톰은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졌다. 그리고는 분노로 펄펄 뛰는 황제를 뒤로 한 채 사형장으로 당당히 걸어갔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죽음 너머에도 지금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재앙들이 나와요. 네. 그 재앙에서 우리들은 안전할까? 아니면은 우리도 죽을 수 있는가? 그거는 당해봐야 알아요. 네.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렇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참, 재앙에서는 피할 수 없지만 마지막 심판은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섯째 봉인을 착대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요. 네. 사도 요한이 그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오히려 신앙이 있으므로 크리소스톰처럼 순교를 당한 거예요. 네.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대답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되는 아직도 더 죽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는데 기껏 얻은 건 뭐예요? 흰 두루마기 한 번 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들으면은 좀 저기 짜다. 그런 그 멀류관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흰 두루마기는 오직 의인들만 입는 영광의 의복이요. 다시 말해서 그 신부만 입는 흰 드레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무나 입는 거 아니잖아요. 최고의 선물이네. 가치가 있네. 맞아.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탄원의 내용이 중요해요. 네. 우리 피를 지체하지 말고 갚아주소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의외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그런 탄원을 하는 거를 보면은 야 굉장히 억울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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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억울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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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들의 탄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신 기도나 네. 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여요. 맞아요. 네. 네. 좀 속 좁아 보이고. 그렇죠. 속 좁아 보여요. 그치. 막 돌멩이 맞아서 피 흘리는데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크리소스톰이 보여준 것처럼 순교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임을 순교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그죠? 모든 것 빼앗겨도 아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들의 탄원은 개인적인 탄원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는 의인들의 고통과 나아가서는 조속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하나님 주권과 정의의 실현을 간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 네. 그죠? 진짜로 목숨을 하나님 사랑하고 기꺼이 바꾸는 사람들이 뭐 억울하고 뭐 그딴 게 있겠어요. 그죠?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스데반의 기도는 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예요. 예, 회개하게 해달라. 그러지. 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달라는 기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도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뜻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건 줄 알았네. 회개를 해서 돌아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지. 네. 하나님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완전히 네. 주권인 거죠. 네,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면 더 많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들죠. 예.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네. 순교자의 피를 먹고 큰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죽어야지 더 많이 그 성장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바탕으로 예. 그 이렇게 성장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갖다가 많이 모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청년들이 교회 마당 안에 발 들여놓는 것도 무서워하는 왜? 네, 친구 따라서 왔는데 네. 네, 그만큼 순수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헌신과 희생과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 사람들의 그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끄떡끄떡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일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거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죽이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네. 이 복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면 이거는 부당한 얘기예요. 맞죠. 네. 부당한 얘기예요. 네.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딴 얘기에. 이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 올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있다. 그분이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마련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는 얘기예요. 네. 네. 자, 복음은 있죠. 사실 복음의 힘에 의해서 우리들이 자의에 의해서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목회자나 신학교가 없더라도 복음을 한번 접하면은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첫째, 그것을 적극 수용하거나 아니면 배척하든가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예.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네. 기독교를 전한 것은 이거 이제 가서 직접 이렇게 선교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실크로드 쭉 따라서 가잖아요. 상인들이 놓고 간 성경책에 의한 거예요. 네. 성경의 부분만 전해진 것이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체계적이지가 못해요. 네. 성경책에 의한 자생적 기독교가 뭐냐 그러면 경교예요. 오, 경교? 네. 당나라 때 중국에서 네. 생겼던 경교, 경교. 경교. 네. 경주에도 그 유족들 가운데 십자가 돌상하고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석상들이 남아 있어요. 신라 유족 가운데. 네. 검색해 보면 인터넷으로 나와요. 예. 그건 뭐냐면 당나라의 자생적 기독교 경교가 신라에도 전래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교의 특징은 뭐냐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잘 몰라. 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성경 66권이 다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책 한권 값이 집안책 값이에요. 와. 그리고 성경 66권이 이렇게 얇게 한 권으로 된 거는 최근의 일이에요. 네. 그 전에는 두루마리로 돼 있어서 저게 뭐 보통 그게 아니라. 그래 이제 가다가 어떻게 돼요? 그 쪼가리가 이렇게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네. 임진왜란 이전부터 일본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었는데 이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모두 추방되거나 순교를 당해요. 네. 훗날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네. 100년, 200년 흐른 후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일본의 자생적인 기독교였어요. 네. 일본에 자생적으로 기독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기독교는 일본의 제례 종교와 기묘하게 혼합되어 있었어요. 네. 저 남미 그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을 마리아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모두 다 선교사들이 남기고 한 쪽복음의 결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문 아무리 읽어도 착한 사람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쪽복음 읽고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명하게 일어났어요. 영국의 토머스 선교사는 27살 때 1866년 조선 선교를 위해서 미국 상선 제네랄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와요. 네. 그러나 조선군에 의해서 상선은 불타고 네. 토마스는 순교당해요. 네. 27살 때. 네. 네.
참수 직전 그는 조선군에게 한문 성경책을 주면서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서는 참수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순교는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토마스를 참수한 박충권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성경책 몇 권 갖고 왔거든요. 그 성경책을 찢어갖고 자기 방을 도배로 한 도배를 했어요. 예. 종이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박영식이야. 근데 박영식의 집은 훗날 평양 기독교 부흥의 발상지인 장대영 교회가 돼요. 거기가 장대교회.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영식이가 누워갖고는 천정과 벽에 발린 성경책 조각들을 읽는 거예요. 그냥 보이잖아요. 네. 보이니까. 다 보이니까 네. 사방이 다 말씀이. 그래갖고는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야, 말씀과 함께 살았네. 그리고 진짜? 그 저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네. 거예요. 이러한 얘기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책을 갖다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태도 지금까지 갖고 있는 태도를 변화 그 바꾸어라는 간절한 당부이기도 해요. 네. 성경의 부분만 읽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초대교인들은 성경책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네. 지금 현재 일곱 교회는 그냥 바울 서신서나 돌아다니고 이렇게 66권 정해진 거는 정경화 작업이라고 그래갖고는 도마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그래요. 네. 사도행전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 행전도 있고 모든 저기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한 복음서와 행전이 다 돌아다녔어요.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지가 써놓고 이거는 바울 행전이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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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는 너무너무 혼잡스러워진 거예요. 네. 혼잡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소설을 썼지.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네. 어떤 것이 정경에 들어갈 것인가를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네.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 같은 거 있죠? 네. 그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행위를 강조했다고 그래갖고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그래갖고 끝까지 성경 66권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네. 인정을 안 했구나. 네, 인정 안 했어요.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로 부분 부분 읽고 그 얘기를 통해서 듣고 그러면서 목숨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이란 네. 얼마나 내가 아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예요. 네. 그래서는 사탄은 그것을 복음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도록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예수님께서는 거짓의 아비이래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을 두 가지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그 다음에 파괴의 영이에요. 왜 파괴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사탄이 뭐라 그러면 무별들 위해 내 자리를 무별들 위해.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여러분들 위에 앉으려면은 있잖아요. 나보다 똑똑한 경규를 어떻게 했는지 정규를 어떻게 했는지 처단해야 되고. 아유, 그죠? 나보다 잘생긴 박요한이는 어떻게 했는지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끝도 없이 파괴하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바로 거짓의 아비들이에요. 아.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사탄의 후예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지 않다는 네. 얘기예요. 영혼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던 마리아를
시므온 할아버지 네. 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언제나 구세주를 보는 게 네. 그 소원이었어요. 네. 근데 아기 예수 8일이 되니까 요만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아기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자기 살아생전에 구세주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있죠. 그 아기 예수가 옹알이도 못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생생한 증언들을 우리는 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시므온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래요. 십자가. 네. 십자가 이를 보면서 정말로 저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웃기고 있네 그래요. 사탄 숭배자들이 있어요. 그 네.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아니에요.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탄이 하는 얘기가 내 자리를 무별들 위해 좌정하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기리라.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길고 짧은 건 어떻게 알아요? 대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만 한번 붙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탄 숭배자들이에요.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인터넷 찾아보면 십자가를 다 거꾸로 세워놔요. 네. 귀걸이도 십자가 거꾸로, 목걸이도 십자가 거꾸로. 예.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패함과 흥함을 결정하는 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진정 구세주로 모신 사람과 아닌 사람, 영생과 영벌의 심판으로 갈리지 그 중간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어중간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은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고 살겠다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은 그렇게 한가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결정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강조 또 강조하는 것은 첫째,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것. 네. 맞아요. 절대로. 진짜. 조심해. 그 다음에 사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뭐가 모자라는가, 네. 네.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확립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네. 네. 자, 순교자들의 탄원과 하나님의 대답. 예. 언제까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느냐는 물음은 좀 이상해요. 네. 왜요? 지금 새 봉인 재앙을 통해서 그죠?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나고 네. 기근이 일어나고 막 네. 그래서 인구의 4분의 1이 막 당해서 막 네. 그 고통을 당하죠. 네. 근데 이걸 보고 왜 심판하지 않느냐 물어보면 이상한 거죠. 그것도 순교자들이. 네, 순교자들이. 그런데 재앙과 네. 심판과는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명심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예수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기근과 전쟁과 지진, 재앙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일어나는 일련의 재앙들, 전조라고 하는 거예요. 전조. 예.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그러게요. 전조가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남아있다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예. 최후의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는 작업인 동시에 알곡의 완성, 네. 가라지의 영구 처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요 얘기가 중요하지 검은 말탄, 붉은 말탄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일어난 재앙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알곡이냐 아니냐. 아, 맞아요. 그렇죠. 그게 네. 진짜 중요하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알곡으로 남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아, 것을 맞아, 맞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최후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아직 때가 아닌 안 됐다는 그런 네. 얘기죠. 그죠? 네. 자,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피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연히 지금 포커스가 어디예요? 재앙이 아니라 구원. 네. 알곡의 완성에 있듯이 네. 그 하나님께서 포커스를 두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서 헌신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네. 너 나가서 죽어. 아직 더 많이 죽어야 돼. 라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 보다. 왜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아,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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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해됐다는 거는 지금 엄청나게 네.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지, 그렇지.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몇몇 과격한 선교단체와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 그 수가 다 차야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가 순교해야 주의 나라가 빨리 온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어머. 독려해요. 미쳤어. 아니요. 그럼요. 독려해요. 네. 와. 왜요? 그래야지 목숨을 거는 헌신자들이 생기고 아하. 자기 세력이 확장되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세력이 확장되는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네. 그 개개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야, 예수님께서 참.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그죠? 맞아요. 네. 도둑이다라고 네, 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께서 이단들의 미혹 거기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자, 그런 식으로 자신의 단체 세력 확장을 위해서 자기 단체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고 네. 또 이에 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는 양 비장해진다는 아, 네.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디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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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제일 많은 게 구원파하고 신천지 이런 데 있어요. 아. 네. 와, 뭐 보통 비장한 게 아니에요. 이런 충동질은 독일 나치나 북한 공산당원들의 전유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쓰는 방법이에요. 네.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범들을 네.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진짜. 네. 그 수가 차기까지 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을 정리하시는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잠시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는 의인들의 답답함. 자기들은 뭐 저기 이거 봐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영으로 만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뭐. 더 이상 그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들의 친구들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 고생하는 거 어떻게 줘? 네. 이게 빨리 저 고생 안 하게 해주세요. 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네. 마셔야 돼요. 네. 예.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자들에게 잠시 쉬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 너무 초조하지 마라. 다 떼내면 된다. 어. 예, 예. 예. 그리고 너희들도 죽음 너머에 있는 나를 만나러 와서 지금 여기서 쉬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너무 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이 모든 처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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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있죠. 지금 뭐지? 지진 일어나잖아요. 지진. 전쟁도 막 일어나고 네. 그렇죠? 네. 기근. 네. 예. 네. 막 그 물이 없어갖고 막 네. 이런 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냐 그러면 일곱 봉인을 뗄 때 그 일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맞아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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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네. 이단들은 뭐냐 그러면 특정 사건을 이렇게 들면서 이거 갖고 대입시켜서 야 말씀 끝내주게 쪼갠다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맞아요. 늘 경고했죠. 예. 네. 그냥 아 그런 일들이 있어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재림이 언제 될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중에 태어나고 그 사이에 죽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을 안 당할 수도 있고 네. 일곱 그 대접의 재앙도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내 생에 일곱 봉인의 재앙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네. 네. 그렇죠. 전쟁이 네. 있었어요? 없었죠. 굶었어요? 아니요. 병 걸렸어요? 안 일어난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알고 예. 예. 그것이 그러니까 요 생애 동안에 진짜 잘 믿어서 알곡이 되자 그 소리를 맞습니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진짜. 포커스는 내 믿음이 진짜 알곡이고 그러한 모든 재난들이 닥쳐왔을 때 죽으면은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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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다행히 순교 안 당할 수도 있지. 네. 그 요즘 무슨 순교자의 시대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은 더 잘하자 그 소리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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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 크게 네. 열심히 합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에서는 그 수가 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14만 4천 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아, 그게 그거구나. 네. 네. 그 흰 옷을 입은 하늘에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했어요. 14만 4천 명. 예. 네. 이게 14만 4천 명 다 모여서 셀려면 한참 걸려. 그렇죠. 그러나 셀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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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에 담긴 의미는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드디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밀당을 이단들은 이단들은 자기네 그 단체에 들어와야지 예. 그 14만 4천 네. 명이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예. 근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만 돼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단들마다 다 그걸 주장해요. 아, 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여간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해, 중요해. 네, 진짜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맞아.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미혹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좀 자꾸 수수께끼처럼 만들어가지고 어, 내가 그 정답을 알려주면 다가오잖아. 맞아. 근데 내가 이 딱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먼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포커스가 맞춰주고 그냥 쉽게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다양한 하나님 마음. 그 늘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누가 가르쳐 준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를 내가 붙들고 내가 정말 알고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어려워 보이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쉬운 거야. 학교 다닐 때부터 좀 담임 선생님 대면하는 게 어려웠어. 그래. 아니, 그래서 진짜 잘 배워야 돼요. 잘 봐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달은 게 네. 정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네. 정말 내 자신부터 우리가 맞아. 말씀 앞에 비추어서 네. 나를 점검하고 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아까 우리가 수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 자신을 직접 대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알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아니 근데 네. 오늘 왜 이렇게 알곡이 네. 계속 머리에 맴돌지? 네. 아, 갑자기 시리얼 먹고 있다. 알곡이가. 아 진짜 우리가 하여튼 한 주 네. 동안 또 알곡으로 네, 네. 살아갈 수 있도록 갑시다. 아, 네. 가시죠. 갑시다. 가자.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오바다, 2번 미가, 3번 나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성경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